오늘은 마가복음 5장 22절 여기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회당장이다. 회당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새 말로 하면 큰 교회 그 목사를 뭐라 그래요? 당회장이라고 부릅니다. 당회장. 그래서 이 야이로라는 사람도 그런 큰 회당 예, 당회장인 것 같아요. 큰 교회 목사인 것 같아요.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예수를 찾아왔다.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예,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야이로는 분명히 종교 지도자인데 예수를 찾아왔어. 이거는 솔직히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놀라운 일입니다. 예, 놀라운 일이에요. 자, 이 회당장이 어떻게 예수를 찾아오게 됐냐? 아쉬움은 할 수 없다. 그렇죠? 아무리 종교 지도자들이라도 아무리 조건적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어도 자기 아쉬운 일이 생기면 할 수 없습니다. 그 뭐가 아쉬울 때 찾아오는 거예요?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르치는 예수를 조건적인 사랑을 가르치는 회당장이 뭐가 아쉬울 때 찾아오는 거예요? 생명이 아쉬울 때, 생명이 아쉬울 때입니다. 그것이 자기 생명인가 또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일 때 찾아오겠죠. 이 야이로의 이 경우는 자기 딸입니다. 어린 딸이야. 딸이 죽었어. 다 죽어가 지금 병이 났어.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차, 그래도 이 회당장은 그래도 상당히 딸을 위해서라면 뭐예요? 예, 자기는 자기의 체면은 희생하겠다는 그런 딸에 대한 뭐가 큰 사람입니까? 사랑이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여기 보면 많이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많이 간구한다. 막 꼭 어떻게 해달라고 많이 간구한다. 이 많이 간구한다는 표현은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냐고 하면 믿음이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누구나 사랑하고 누구든지 불쌍히 여기고 살려주기를 원한다는 믿음이 없으면 혹시 안 해줄까 봐 많이 간구한다. 그러니까 역시 회당장이니까 종교 지도자니까 믿음은 별로 없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자, 이걸 여러분이 딱 읽어보시면 어떤 차이점을 금방 느끼셔야 됩니다. 제가 그저께인가 얘기해드린 누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백부장. 그렇죠. 백부장. 백부장하고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백부장은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이렇게 몹시 괴로워하면서 누워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예요? 금방 뭐예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이 회당장은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백부장은 오실 필요 없다. 그렇죠? 오실 필요 없다. 뭐로만 하시면 된다? 말씀으로만 하시면 된다. 이제 이랬고 이 회당장은 오셔서 그 우리 딸 몸에 뭐를 대시고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이 성경 사상에서 성경에서 나오는 여기 이제 내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구원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사상은 어디까지나 생명 사상입니다. 뭐냐면 병들어 있는데 내가 다시 회복되는 것도 회복되어 다시 살아나는 것도 그것을 구원이라고 부르고 그 자체를 그것은 치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은 참으로 생명을 얘기하는 책이다. 우리는 자꾸 무슨 가난에서 구원해 달라. 그렇죠. 혹은 뭐 스트레스에서 구원해 달라. 뭐 이렇게 얘기한대. 그러니까 생명이 아닌 얘기를 자꾸 우리는 구원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어디까지나 구원 그러면 뭐예요? 생명, 생명이니까 치유.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와 치유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것은 결국은 구원이란 것은 생명이 하는 것이다. 즉 무조건적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다. 생명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 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말씀으로 그러지 않고 이 사람 뭐라 그랬다고? 손을 얹어. 그래서 이 회당장은 무슨 개념이 자 백부장보다는 훨씬 생명에 대한 개념이 약해. 그렇죠. 백부장은 나는 당신의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어서 치유가 된 것 같다. 이런 확신이 있었는데 이 회당장은 백부장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생명이다라는 개념이 확실히 별로야. 왜 그럴까요? 왜 백부장은 그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였는데 왜 회당장은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손을 얹어서 손을 얹으면 마치 뭐예요? 상당히 좀 마술적이야. 그렇죠? 왜 백부장은 아니 이 회당장은 그 백부장처럼 생명에 대한 개념이 영 약해. 왜 그럴까? 그렇죠. 이 백부장은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이라고 생각하니까 생명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뭐요? 없다 이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아야 생명을 알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경을 말씀 성경을 배우면서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조금씩 더 깊이 강하게 깨달아 가는 것이 정말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저도 참 이 세월이 1년 1년 지나가면서 야,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 정말 절실하게 실감나게 와닿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손을 얹어서 그러지 말고 뭐예요? 말씀으로. 그러면 참 좋았는데. 그래서 요즘도 여러분 많은 교회들에서 이 조건적으로 가르치는데는 생명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안수해 달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감동받고 그래서 내 생명을 받아서 내 유전자가 켜져서 치유받는다라는 개념이 없어. 없고 그저 능력 있는 목사가, 그렇죠? 어떤 유명한 목사가 손 탁 대고 기도 한번 해주면 병이 낫는다라는 그런 시시한 목사는 안 된다. 상당히 조건적이죠. 그렇죠? 이제 그런 참 유치한 개념이죠. 그래서 그 외에서, 그래서 이 회당장은 백부장보다, 무식한 백부장보다 훨씬 더 뭐예요? 영적으로 무식한 거예요. 예. 신학적으로는 유식해도, 뭐 박사학위 이런 건 있겠지만, 영적인, 체험적인 신앙은 백부장이 훨씬 앞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이 이런 한 줄에서 다 그거를 볼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이 자 그러면 너희 집에 가보자. 제가 예수님 곁에서면 백부장 저 회당장을 안 따라가고 뭐라 그랬게? 네?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라. 또는 뭐예요? 야, 너는 로마 백부장보다 훨씬 더 무식하구나. 그랬을 거예요. 백부장은 말씀만 하라고 그랬다. 뭐 나를 오라고 와서 손을 대서 그래서 치유하라고. 나는 구태여 그렇게 안 해도 뭐예요? 된다. 이렇게 이제 구박을 좀 줬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상구 예수고. 자, 이제 갑니다. 예수님은 그래도 그 참 이런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구박을 하지 않고 그저 그 회당장 야이로의 그 영적 수준에 맞춰주는 거야. 그래서 가자 그러면 가자 내가 갈게 하고 가실새에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서 밀더라. 그때는 예수님만 나타났다 하면 사람들이 참 좋아했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니까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목말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회개나 뭐 이런 것도 요구하지 않고 조건 없이 다 병자를 낫게 하는 모습들 보면 사람들이 그 자체가 그걸 보는 그 자체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뭐가 된 거예요? 힐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또 지금 예수가 어디로 가느냐, 어떤 광경을 또 볼 것이냐, 흥미 뭐예요? 진진해서 이제 따라가는 겁니다. 자, 군중들이 애워서 따라갑니다. 이 군중들은 참 단순합니다. 군중은 참 바보 같아요. 그렇죠? 그 지금
독일 사람들이 가장 그 독일 사람들이 가장 이지적인 사람들 아니에요. 독일에는 철학자도 많고 문학가도 많고 그렇죠. 참 대단한 나라죠. 그 이지적인 이성적인 국민들이기 때문에 가장 창피하게 느끼는 게 뭐예요? 히틀러 시대입니다. 어떻게 이 이성적인 우리 독일 국민이 그런 말도 안 되는 뭐예요? 그걸 어떻게 따라갔던가? 참 우리는 이해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 독일 국민들이 웃겨도 뭐요? 너무 웃겼다. 그래서 독일은 일본과 달리 뭐예요? 철저히 사과했잖아. 왜냐면 너무너무 창피하다 이거야. 그런데 일본은 그게 아직도 창피한 줄을 뭐예요? 몰라요. 범국민적으로 몰라. 그때 그 도저, 우리는 뭐, 이런 선동에 넘어간 거거든. 근데 그 선동에 넘어갔다 가서 그런 비참한 짓을 한 거에 대해서 일본 국민은 별로 창피한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해라, 사과해라. 그럼 사과지만큼 하고, 예, 참 다른 거예요. 그만큼 이 수준이 좀 낮아. 그렇죠? 독일은 막 철저히 사과했죠. 철저히. 네. 그래서 사과함으로써 역시 독일은 독일 국민은 독일 국민이다. 나를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럼 그런 독일 국민들이 그런 말이에요. 막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 학살시키고 이 말도 안 된다고. 그런 짓을 막 온 독일 국민들이 막 다 찬성했거든. 왜 그럴까? 영입니다, 영. 영이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데이빗 카퍼필드가 날아가는 거 이거 다 영의 장난감 도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사실 데이빗 카퍼필드가 공중을 나는 거나 데이빗 카퍼필드는 여러분 이거는 극장 안에서 공연장 안에서 한 거지만은 실제로는요 그랜드 캐니언 있죠 이거 날아서 건너간 친구예요. 그러니까 그게 영적인 그게 이제 귀신들이 악령들이 도와줘서 그런 거라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력이 없어지잖아. 무당도 없어지는데, 그래서 작주를 타는데, 그래서 싹 하면 돼. 그 믿음이야. 아시겠죠? 믿음이요. 자, 그거나, 거북이가 뭐예요? 괌에서 거북이 새끼들이 오키나와로 가는 거. 다를 거 뭐 있어요? 거북이들이 그게 더 희한해요. 왜? 데이빗 카퍼필드는 내가 어디서 어디로 간다는 걸 알고 가. 근데 거북이들은 뭐예요? 모르면서 가. 바다를 건너서. 데이빗 카퍼필드는 그만큼 수행해서 갈 수 있을까? 안 돼. 그렇죠. 이제 그런 것이 하나님이 하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는 것은 뭐, 이러고, 마귀가 하는 건 뭐예요? 와. 그럼 돈을 막, 돈 내고 본다고. 10만원씩, 15만원씩 내고 본다고. 진짜 웃기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이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고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면 세상이 참 이런 곳이다. 뭐하고 뭐하고? 본능이라는 것이 그게 다 하나님의 하는 게 본능이야. 자, 캥가루 새끼가 나왔어. 캥가루 새끼가 여기서 나왔어, 여기서. 야만한 캥가루 새끼가 여기서 나왔어. 나와서 어디로 가? 여기 주머니는 여기 달렸어. 이거 찾아서 올라갑니다. 본능으로. 본능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해주는 거야. 캥거루 새끼가 뭘 알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 여러분의 몸 안에 암세포가 있는데 여러분의 T세포가 암세포한테 가서 네? 유전자가 켜져서 자연 항암 물질 생산해서 죽인다. 그거보다 그게 데이빗 카퍼필드가 공중 나는 것보다 훨씬 고차원적이야.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바로 볼 줄 알아야 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확 이래서. 그러니까 우리 막 장난감이 돼버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일하심, 역사하심,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요, 뭐가 진짜 중요한 건지 구별할 수 있게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군중들은 우르르 몰려댕겨. 진짜, 와, 병나면, 와, 그러지. 군중들은 깊이 생각하고, 저분은 어떻게 병을 낫게 해줄 수 있을까? 하, 저분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를 진짜 깨닫는 사람들은 별로 뭐예요? 없고 그냥 화끈하게 그냥 하면서 몰려댕깁니다. 자,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세상에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아주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다 군중들입니다. 군중들. 별 의미 없어. 그냥 교회를 다니면 아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편리하고 뭐 장사도 잘 될 거고 그런 차원에서 교인이지 정말 하나님의 사랑 그 무조건적인 사랑 이야, 그게 생명이구나 그것이 나에게 그 무엇보다도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교인인 사람은 지극히 드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군중에 대해서 그렇게 그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십니다. 제가 이 군중에 대한 설명을 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여기에 드디어 이 여기는 이제 큰 무리. 자, 우리가 회당장이 등장했고 그다음에 누가 등장했어요? 큰 무리 군중이 등장했고 그다음에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 혈루증을 앓고 있다. 혈루증이란 말은 한자를 해석하면 피가 자꾸 새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누수가 생긴다. 그러니까 요새 말로 하면 뭐예요? 자꾸 하혈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꾸 하혈을 한다는 말은 월경 불순이다, 생리 불순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당시는 여자가 생리 중인 여자를 부정한 여자라고, 그래서 그 생리 중에는 어떤 나라에서는 여러분 이 부정하다고 여자를 생리 중인 여자는 다 가둬버려요. 한 3, 4일 동안. 아시겠죠? 예. 그래가지고 그런 족속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도 생리 중은 이 생리를 하는 여자는 부정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족속에서는 이제 그 생리가 끝나면 그 이제 폐경이 오면 그렇게 좋아한대. 왜 매월 이제 안 갇혀도 되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그 동네에서는 그런 족속들은 이제 여자들이 빨래하러 나와서 이제 빨래터에서 이제 빨래하면서 서로 잡담을 나누는데 제일 그 뉴스가 뭐냐면 어느 동네 누구 끝났다는 거예요. 그럼 서로 어머머 참 좋겠다. 완전히 다르지 우리하고. 우리는 생리 끝나면요. 나 끝났어.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생리의 배경에 대한 관점이, 배경이라는 말의 뜻이 달라. 자, 여러분,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고 그랬습니까? 뜻에 반응한다. 그러면 그 족속들하고 우리 족속들하고, 우리는 배경이라는 것이 아주 뭐요? 나쁘다. 이제 하물 갔다는 뜻이야. 예. 이제는 막 하물 가버렸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족속들은 배경이 오면, 그 이제 여자를 아주 거룩하게 봐준대. 예. 이제 진짜, 이 여자는 그 더러운 시기를 뭐요? 지난, 아주 그렇게 하면 좀. 그 뜻이 완전히 달라.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건강상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하고 그 족속들하고 건강상 차이가 있어야 되겠죠. 어떤 식으로 있을까?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희한한 거예요 이게. 그 족속들은 갱년기 장애란 게 없어. 그런 문제가 없어. 왜? 폐경은 너무너무 좋은 거야.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폐경이 왔어. 그 폐경은 아주 긍정적인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있어.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폐경이 오면 갱년기 증세가 아주 화끈거리고 우울증이 생기고 눈물 찔찔 흘리고, 예, 건망증이 생기고 뭐, 예, 치매가 뭐 골다공증이 악화되기 시작하고, 예, 이 문제가 많아. 근데 그쪽에는 그거 없다고. 그만큼 뜻이 중요하다. 예. 뜻이죠. 자, 왜 이쪽에서는 그럴까요? 그래가지고 그 갱년기 장애 증세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 가서 여성 호르몬 좀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 호르몬 좀 먹으면 좀 그 증세들이 가라앉아. 그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폐경이 오면서 여성 호르몬이 필요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배경이 오면서 더 이상 여성 호르몬을 생산하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쪽에서는 배경이 와도 여성 호르몬이
생산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성 호르몬이 생산되지 않는다는 말은 여성 호르몬을 생산하는 유전자 꺼져버렸다는 말이야. 저쪽에는 뭐예요? 아직도 켜져 있다 이거예요. 계속 여성 호르몬이 생산된다는 얘기야. 뭐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자에서 그렇게 달라져 버린 거죠. 여러분, 어?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들 말어. 하들 말어. 이게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여성들 중에도 폐경이 와도 갱년기증이 없는 여성들 점점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거의 90% 이상 갱년기장애를 알았는데 요즘은 뭐예요? 요즘은 점점 폐경이 돼도 나는 갱년기장애 없어라는 여성들이 많아요. 어떤 여성들이게? 폐경됐다고 눈물 찔찔 안 짜는 여성들이에요. 이제 폐경이 되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하물 같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 시원하다. 이제 뭐 매월 뭐 이거 이제 안 해도 얼마나 좋아? 이러면서 긍정적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그래요. 그리고 자기 할 일들이 확실히 있고 그런 인생의 목적이 확실하고 그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자 이 얘기 나온 김에 이걸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 얘기 나왔으니까 이런 얘기들이 다 얼마나 이 성경 공부가 중요하냐. 아 제가 날이 갈수록 이 정말 말씀 공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확실해져.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엄마쥐, 새끼쥐. 이쪽 엄마하고 이쪽 엄마하고 달라요. 이쪽 엄마는 모성 본능이 약해. 모성 본능이 약하다는 것은 모성 본능 유전자가 있는데 그게 꺼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성 본능 유전자를 켜준 엄마쥐는 새끼들 다 이렇게 품고 젖먹이고, 그리고 젖먹고 나면 뭐야? 핥아줘. 얘는 모성 본능이 약해. 닭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암탉이지만 어떤 암탉은 모성 본능이 강해. 그리고 계란만 보면 뭐예요? 막 품고 싶어 무조건. 어떤 암탉은 계란 봐도 침이 없어. 모성 본능 유전자가 안 켜져 있어서 그래. 왜 그렇게? 어떤 암탉이 모성 본능이 강하고 그러니까 모성 본능이 강하다. 그러면 사랑이 많다. 어떤 암탉이 그게 없을까? 그게요. 엄마 암탉이 어릴 때부터 뭐예요? 품에서 자라면. 품에서 자라면. 그리고 엄마 없이 어디서 태어나? 부화장에서. 기계로 태어나요. 엄마 본 일이 없어. 그러니까 엄마 사랑을 받아본 일이 뭐예요? 없어. 걔네들은 계란을 봐도 별로예요. 그런데 이 엄마 품 안에서 다 이렇게 살은 자라난 암탉은 그러니까 역시 유전자는 뭐를 받아야 돼? 사랑에 익숙해야 돼. 자, 그런데요. 자,
이제 이런 지들은 지우 씨가 어디 갔냐? 자, 이쪽도 켜주세요. 아, 깜빡했네. 저쪽 것, 우리 피아니스트 최고다. 이쁘기도 하고, 자, 그러면, 자, 면역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새끼들의 면역력. 이쪽이 강할까요? 이쪽이 강할까요? 네, 이쪽이 강합니다. 네, 면역력 유전자도 다 켜져있어. 자, 그러면, 이 엄마를 일로 보내고, 이 엄마를 일로 보내면 어떻게 될까? 면역력이. 얘들은, 여기 새끼들은 면역 떨어집니다. 아시겠죠? 여기 새끼들은 약한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유전자 다시 켜져요. 그만큼,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사랑을 느끼는 거 하고, 조건적 사랑이 하는 배우는 거 하고, 이게 면역력에 큰 차이가 납니다요. 아시겠죠? 예? 예. 예. 그래서, 조건적 사랑을 배우는 거는 부화장 병아리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제가 암탉이 된 건가? 자, 그렇습니다. 그만큼 유전자는 이 뜻과 사랑에 예민하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자,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다. 자, 이 예수님 시대 당시에 제일 나쁜 병이 중풍이고, 제일 그 다음에 문둥병이고, 그 다음에 혈루증이었습니다. 여자가 자꾸 이 하혈을 하고 있으면 이 여자는 시집 못 가. 시집 못 가.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이제 뭐 외부로 보이지는 않아서 괜찮지만 자기 혼자는 이거 아무것도 못 해. 결혼도 못 하고. 참 그래서 이런 모든 병들이 다 뭐라고 생각했어요? 형벌이라고 생각했어요. 형벌은 누구한테로부터 오는 형벌? 예,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이런 여자가 있다. 이게 벌써 12년째다. 그래서 이 여자가 어떻게 했냐.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요새 얘기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의사들은 사람을 괴롭히기만 한다는 그런 뜻이요. 그리고 돈 좀 저축해 놓은 것도 뭐요?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자. 참 어떻게 한마디로 그냥 이 성경이란 책이 이런 책이에요. 그냥 한 방에 그 성경 말씀의 그 함축성이란 거는 정말 대단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주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 여자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뭐를 들었다?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되었다. 이 말이 참 좋은 말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되었다. 그냥 아 예수가 예수라는 사람이 있대. 그 목수인데 젊은 목수인데 뭐 서른 살밖에 안 됐는데 뭐 댕기면서 그렇게 막 병 고친대. 아시겠죠? 자, 그런 소문을 그렇게 듣는 사람도 있고,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고 할 때, 근데 그런, 아, 병 잘 고친대, 뭐, 그런 사람들은 다 군중들입니다. 자기 몸에 병이 뭐요?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대충 그런 식으로 소문을 들었고, 이 여자는 뭐예요? 12년 동안 지금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돈도 떨어졌고, 예, 더 병은 더 중하여졌고, 이럴 때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무슨 소문을 들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미워하는 뭐예요? 세리들. 사개오의 집에 뭐예요? 그 집에 들어가서 하루밤. 와, 그러면 자기는 죄가 많아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형벌받아서 혈루증을 앓고 있다는 이 조건적인 개념이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 흔들리죠. 어떻게 그 예수라는 분은 세리 집에 다 들어가서 자냐? 그러면 자기도 자기 같은 더러운 년도 인간 취급을 뭐요? 해 주실 분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무조건적인 사랑의 그 개념이 뭐요? 지금 자기가 혈루증이 있다는 것이 나타나면 자 주위 사람들이 다 뭐예요? 부정관념 그리고 다 거부하는데 그러나 예수는 받아줄 수 뭐예요?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리고 또 소문을 들은 뭐예요? 아, 문둥병 환자도 뭐예요? 손을 대고 나게 해줬다. 와, 그러면 이 문둥병은 더 큰 형벌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혈루증쯤이야 뭐예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이 여자의 입장에 있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어요. 해당장 야이로 같은 지도자들에게 배운 대로 조건적인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기 같은 사람도 사랑해주는 그런 하나님 혹시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베드로처럼 우리같이 별 볼 일 없는 어부라도 사랑하는 하나님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결국은 아쉬우면 힘들면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되어 있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그 사람 훌륭해 그러면 조건적인 편이 더 낫죠. 그렇죠? 그래서 야, 나 같은 놈은 훌륭하니까
그리고 저 저런 것들은 뭐 벌 받아도 돼. 그러나 이제 내가 괴로워지고 죽음이 다가오고 그럴 때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필요하게 돼. 그래서 여러분 이 몸에 병 났다, 특히 암 걸렸다 하는 건 이건 굉장한 축복이야.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이 뭐예요? 안 그러면 필요해 안 해? 필요 안 하죠. 이제 제일 인생에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필요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됐다. 그래서 범사에 뭐예요? 감사해야지. 범사 감사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이런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무리 가운데 섞여. 자, 이 무리 가운데는 이렇게 생명을, 무조건적인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가끔 섞여 있다. 이 말입니다. 섞여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예수가 이날, 이 동네도 어느 동네냐 하면 여리고입니다. 이날 사실 예수님이 이날 여기에 오신 이유도 사실은 뭐예요? 이 여자 때문에 왔어. 예수님은 이 여자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뭐예요?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왔는데, 그래서 물이 섞여 뒤로 와서 이렇게 앞으로 오지 않고 어떻게 해요? 뒤로 와서 그의 예수의 옷에 손을 대니 그 생각은 뭐예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뭐예요? 얻으리라. 보세요. 여기 보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결국 무슨 말이에요? 치유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같은 말이, 같은 뜻이다. 자, 그런데 이 무리들 때문에 이 여자가 그 예수께 가까이 와서 그 옷에 손을 대기가 엄청 어려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는 지금 삐짓고 들어가야 되니까 예수께 가까이 갈수록 뭐예요? 사람들이 더 밀집해 있어. 그래서 실례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좀 급한 게 있어서. 그러면 무리들 뭐라 그럴까요? 이 여자가 왜 이래? 뭐 왜 이래 파고 들어와? 그런데 그런 것도 뭐예요? 다 마다하고 극복하고. 그러니까 예수께로 생명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가는 길은 이렇게 무리들이 방해를 한다. 이런 얘기 아시겠어요? 자, 이제 손만 대어도 권을 다 합니다. 탁 대는 순간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어디에 깨달았다고요? 몸으로 느꼈다 이 말입니다. 몸으로 느꼈다. 몸으로 느꼈다면 아마 이런 걸 것 같아. 갑자기 생명이 쫙 와서 이 동네겠죠. 자궁이 있는 데니까. 여기가 어디가 뜨끈뜨끈해지면서 편안해졌어 라는 느낌이 뭐예요? 들었다 이 말입니다. 몸에 깨달음. 이게 참 마음에 깨달음이라 그러지 않고 뭐예요? 몸에 깨달았다. 참 성경은 과학적입니다. 이 몸에 깨달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전자가 생기를 받아서 세포가 변했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몸에 느끼는 거예요, 몸에. 이제 예수는 뒤로 그 여자가 지금 막 군중을 뚫고 사과를 해가면서 막 옵니다. 예수는 그래 내 딸아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결국 인간의 선택이거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군중들이 많아도 내가 욕을 먹어도 나는 할 거야. 응. 라는 그 강력한 선택이 요구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뉴스타트를 계속해 나가도 이런 강력한 선택으로 계속 밀어붙이고 끝내는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시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다렸습니다. 그래 내 딸아 잘했다. 네가 드디어 손을 댔구나. 그 손을 대는 순간 생명을 보낸 거야. 그러니까 하고 난 거죠. 그래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생명의 힘이 에너지가 파워가 자기에서 나간 줄을 아시죠. 그리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기다렸다는 거죠. 아니 옷에 손을 대는데 예수가 어떻게 알아요? 하기야 옛날에 어떤 자가용 운전수는 어떤 뭐 운전을 오래 하면 누가 자기가 차를 타고 있을 때 누가 자동차에 손대면 안다는 사람도 내가 보긴 봤어. 근데 그것도 이제 영적 감각이에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뭐 같은 사람들을 그래? 귀신 같은 사람. 그게 다 귀신이 하는 일이거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보고 이 박사님은 성경을 귀신같이 그건 이상구 본인이 하는 설명이 뭐예요?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그걸 귀신이라 그러지 말아야 이거죠. 성령으로 하죠. 그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자, 누가 저 이게 좀 모순하네요. 자기가 생명을 보내놓고 그거 다 아는 분이 이제 손 댔다 다 아는 분이 손을 댔냐 안 댔냐도 알고 누구냐 다 아는 분이 뭐라 그래요? 바보같이 누가 내 옷에 손? 그 무슨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알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네. 자, 지금 이 순간에 이제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멈추고 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뭐 이러고 이제 시간이 지체가 되고 있어요. 지금 답답한 사람은 누구게? 야이로입니다. 아 그럼 지금 막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딸이 다져가는데 아 이거 이상한 여자가 와가지고 뭐 옷에 손 댔다 이래서 그 이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그 야이로도 옆에 있어 지금. 야이로를 교육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자, 너는 너그 집에 날로 데리고 가가지고 손을 대고 그래야 난 줄 알지만은 봐, 이 여자 좀 봐라. 그저 와서 내 옷에 뭐예요?
손만 대도 낫는다는 하고 믿고 온 이런 너 한번 생각해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이 특별히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 같아요. 왜? 교육시켜야 될 만한 뭐예요? 마음이 그만큼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죽어도 안 찾아와. 안 찾아. 여러분, 이렇게 뉴스타트 와서 암이 났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참 많아요. 그래도 죽어도 안 옵니다. 자, 그래서 야이로는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렇죠? 자, 그럼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한 뜻은 무엇일까?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제자들이 이제 제자들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몰라.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도. 무리가 에어싸 막 밀고 뭐 부딪히고 하는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무리 말이 안 된다 이거야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까 이제 찾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 있냐 여자.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네 믿음이 너 정말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러니까 자, 이 여자가 가진 믿음이 뭐예요? 그렇죠. 무조건적인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 같은 인간도 이분은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병을 고쳐 주신다는 믿음은 믿음인데 참 막 어쩌라기라도 만지면 그래서 요새 예수님의 어쩌라건 여러분. 여러분이 그래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고 그래서 성경책을 한 권 딱 사가지고 예? 그거를 뭐요? 만지세요. 그렇죠. 그래서 펴서 한번 만지고 읽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손으로도 만지고 내 마음으로도 만지고 그럴 때 하나님의 생명이 원하는 자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야 회당장은 죽겠어 지금. 아시겠죠?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렇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회당장은 얼마나 뻘쭘하겠어. 뻘쭘이 얼마나 뻘쭘하겠어요. 자기는 보니까 이 여자보다 믿음이 뭐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야 회당장 야이로 너는 이 여자보다 믿음 없는 거 이제 알았지? 이러시는 분은 아니야. 그 믿음 없어도. 자 그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는 말은 예수님이 몰라서 한 게 아니고 드디어 뭐예요? 그래 네가 손을 과연 대기는 뭐예요? 내가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때 누가 이런 얘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제가 옛날에 낮잠을
자고 있는데 우리 세 살짜리 아들이 기어와가지고 아빠 코를 살짝 건드려. 이제 전 누가 건드린지 알지. 깨가지고 같이 놀아달라고. 그래서 자는 척, 그러니까 또 팍 건드려. 그래서 눈 뜨고 누가 건드렸지? 이거하고 꼭 같은 거야. 아시겠죠? 예. 그 성경은 이런 거를 읽어야 돼. 이런. 그냥, 그러니까 이 당시는 제자들도 뭐예요? 뭘 모르는 거야. 아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뭘 누가 건드렸냐고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 여자 수준만큼도 몰라. 그러니까 왜 그래요? 왜 이 여자만큼 예수를 몰라? 그리고 그 믿음이 없어. 안 아프니까. 안 아프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픈 게 대박이다라는 생각을 절대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대박이다. 여러분, 이 두 분들 아주 바쁘신 분들이요. 아프니까 여기 와서 앉아있지.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죠. 자,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말씀하실 때 이 시간이 막 지체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때 이제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대, 당신 딸이 뭐요? 죽었다. 죽었다. 이제 회당장 집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은, 이제 뭡니까? 뭐, 전도사도 있겠고, 그렇죠. 지금 딸이 다 죽었다. 회당장 땅이 딸 다 죽었다 하니까, 뭐, 수석 집사, 뭐, 수석 장로 다 모였겠지. 그렇죠. 그래서 소위 뭐요?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히니까. 이제 뭐 오셔도 소용없다 이거야. 예수가 와도 소용없다. 그러니까 이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명에 대한 개념이 없다. 죽었으면 끝이다. 뭐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참에 일부러 시간 더 끄는 거예요. 왜? 그 딸이 죽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 죽도록 기다리는 것처럼? 나사로. 예. 나사로도 예수님이 막 아프다 그러는데 금방 안 가요.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왜? 왜 기다려요? 가서 살리면서 내가 주는 사랑은 내 말씀은 생명이란 걸 가르치기 위하여 죽어도 뭐요? 살릴 수 있는 생명이다. 예. 예. 죽은 계란을 병아리로 만들 수 있는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다. 예. 그래서 예수께서 그 말을,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가면 내가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니까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그래서 회당장의 집에 가서 원한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사람들은 이제 아이고 죽었다 죽었다. 들어가서 저에게 이랬을 때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뭐예요? 아니라 잔다.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다. 왜 그래요? 왜 잔다 그래요?
창세 전에 이미 뭐요? 그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놨다. 그거를 믿기를 거부하지만 않아도. 그래서 깨어난다 이거야. 그래서 죽는다라는 말은 사실상 성립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서 잔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비웃어. 잔다고? 왜? 예수님에게는 그 아이가 죽은 것은 잠든 것에 불과해. 왜? 생명 주면 깨니까. 그렇잖아요. 깨우면 깨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보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으면 끝났다고 생각해. 그만큼 우리는 희망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끝났다. 더 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의사 선생님이 6개월이라 그러면 6개월밖에 못 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이 사고의 전환이 왔어요. 죽음이란 것은 없다. 자는 잠든 것뿐일 것이다. 뿐이다. 이 얼마나 긍정적인 사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 있는 곳에 갑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타쿰 하시니,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게 바로 일어나 걸어라 내가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소녀가 일어나서 그러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크게 놀라거나. 와, 생명을 주는. 오늘 야이로는 교육을 뭐요? 단단히 받았습니다. 예, 예. 막 스트레스도 받고, 그렇죠.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죽기 전에. 그러나, 이제는 야이로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야이로 하나 구원해내려고 정말 오늘 시간 많이 걸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제 입장에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도 다 야이로들이야. 예, 얘기해주고 또 하고 그래서 또 이제 암 나은 사람들 와서 간증하고.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안 될 것 같아 라는 그런 마귀가 주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지 말고 어디까지나 긍정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은 죽지 않는 사람입니다. 죽어봐야 잠드는 것뿐입니다. 죽어봐야 한숨 자는 것밖에 없어. 한숨도 못 자요. 잤다 하면 금방 깨버려. 왜 그래요? 잤다 하면 시간이 얼마나 흘리지 몰라. 그래서 난 10년 잤는데 옆에는 자 이상구가 교통사고로 각 죽었다. 그럼 나는 10년 잠들어 있었는데 우리 집사람은 10년인데
나는 몇 년이에요? 나 한순간이야. 어? 깨면은 예수님이 뭐라 할까요? 상구야, 잘 잤냐? 하, 주님. 이런 장래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조신 하나님. 조신 하나님. 나타나 있는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 하나하나들이 정말 우리의 심금 유전자를 울립니다. 주님, 정말 성령으로 더 많이 부어주셔서 더 큰 감동을 받게 하시고 그 결과 우리 모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치유, 말씀의 치유, 그리고 생명의 치유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